저희는 오늘 오사카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 갈때 짐보다 훨씬 줄였고요. 애가 커서 그런지 2박 3일 묵을 예정이라서 캐리어 하나면 될것 같습니다. 빨리 가자. 저희는 공항으로 가기 위해 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일본 오사카 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저희 한 3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제 라운지 가서 좀 먹고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니 이게 크기가 155군데? 크기가 11.1이네. 약간 요즘 약간 다르게 된것 같아. 저희가 캐리어가 크기가 크다고 해서 갑자기 수화가 불가하다고 나와가지고. 아까 위탁이 안 된다고 됐었어요. 휴대 불가라고 됐어가지고 아까 센서가 제 키를 찍어가지고 안된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 해외 유심을 찾고 진상 진상 아니 매번 오는 건데 아니 면세점에서 캐리어를 주문했는데 오늘 큰데요? 유모차보다 커. 이거 오빠. 오 마이 갓. 내가 실을 수 있나요? 지금 마티나 라운지 보일 텐데 사람이 오늘은 별로 없어요. 평소에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이디 이유식. 혼자도 잘 먹네. 응? 비행기를 탔습니다. 일단 자고 있습니다. 이쁜 거 아니야? 그럼 비행기 봤어요? 아, 이번에 산 거 아닌가? 기사에 나왔나니까 와이파이 되는 게 좀? 와이파이는 위도 세고 마우스입니다.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 저희는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짐을 찾으라고 나왔습니다. 아, 진짜 오래 걸리네. 나올 때마다. 열차 타러 가고 있습니다. 라피드 열차입니다. 지금 날씨는 그렇게 덥지는 않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정신이 없어. 비행기 안에서
은진의 이름이 난리 쳐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라피드 열차 탔습니다. 어떻게 생겼고요? 보니까 걷는 게 없어. 여기 열차가 없어. 저희 자리는 여기 두 개입니다. 두 개. We will be departing shortly. 동사가 지금 동치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유 공철 끝에 열차를 타고 남바행을 가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똥 싸서 똥 갈아주고 일반 화장실에서. 앞으로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힘듭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찡찡거려가지고. 라피드 지금 화장실 이렇게 생겼네요. 비행기에 있는 화장실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라피드 열차에 공용 화장실이 있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어요. 여기는 세면, 여기는 세면대인데 기적이 어떻게 알았냐? 대단하네. 난카이